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에서는 독도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는 일본 책임이라며 현 상황을 걱정하는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타케시마에 한국인이 매일 400명 이상 상륙하는 상황을 만든 일본의 책임. 제목부터 재미있는 일본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한국이 먼저 독도 도발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30년 이상 일본과 한국은 타케시마에 관해 사실상 미해결 보류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현상을 유지하고 서로가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암묵적인 합의였다. 시료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며 이러한 미해결 보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일본에 대한 판정 승리이며 타케시마의 완전 소유와 다르지 않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유리한 상황을 한국 자신이 먼저 걷어차버렸다.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타케시마의 선박 접안시설과 방파제를 건설함으로써 현황 유지라는 암묵적 합의를 깨뜨린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 영유권 분쟁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먼저 독도에 각종 시설을 건설함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이로 인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독도에 아무런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일본은 암묵적으로 독도의 한국 소유를 인정하고 그 어떤 도발도 하지 않았을까요? 기사에서는 모순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수로기구를 통해 독도 주변 해역에 한국식 명칭을 등록하고 일반인도 독도에 상륙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과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을 거론하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후 타케시마에서는 수많은 한국 연예인의 반일 퍼포먼스가 전개됐고 청소년 탐방, 태권도 공연, 한복 패션쇼, 바둑대회 등 각종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된 데다 국회의원 만세 삼창 무대로까지 사용되었다. 2012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까지 상륙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본은 2006년부터 타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경찰청장이 독도 상륙한 것도 언급하며 한국은 독도를 시료 지배하는 것을 이용해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시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반일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로 인해서 한국은 독도를 아직까지 시료 지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일본 측은 단독 제소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고 한국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적으로 해결을 제시한 것은 미국이다. 11월 17일 오바마 정권은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하면 한국 내 반일 감정이 높아져 미일한 협력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일본 측을 설득했다. 이에 당시 노다 정권의 정책은 멈추게 됐고 일본은 총선의 시기를 맞았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압승. 새로운 정권은 지금까지 ICJ에서 단독 제소를 준비해왔지만 한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민당 총재선거 공약에서 2월 22일 타케시마의 날 행사를 정부 주최 행사로 격상한다고 했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이것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아베 덕분에 너희들은 살았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철저하게 독도를 반일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경찰청장이 일본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케시마에 상륙한 것은 한국인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좋은 이웃 일본이라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기사는 1997년 한국이 독도 접안시설과 방파제를 건설한 것을 일본이 막지 못하고 한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서 지금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도 문제는 일본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놀라운 수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매년 독도에 상륙한 사람들의 수입니다. 최근 7년간 독도 상륙 인원수는 105만 8,456명으로 매년 평균 15만 1,208명, 하루에 414명이 독도에 상륙하고 있다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100여 명의 일본인을 포함한 5천여 명의 외국인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타케시마에 상륙 혹은 타케시마를 일주하면 희망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독도 명예주민증이 발급된다. 현재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독도 명예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중 1,866명은 미국, 중국, 캐나다, 프랑스 등 외국인이며 일본인도 17명이 독도 명예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일본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일 것입니다. 매일 400명의 사람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고 독도 주민증까지 발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인도 한국 땅 독도에 명예주민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설명됐듯이 독도 주민증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식하고 있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반일의 상징이라고 비난하는 곳에 와서 주민증까지 신청해 한국의 명예주민이 되는 일본인이 나오는 시점에서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오키노시마초는 지역 주민과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타케시마 상품 기획안을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 이벤트는 최초 올해 7월 말에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0월에 재공모에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독도 방문을 비롯해 수많은 기념품, 공모전 등 한국인의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이 독도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일본인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사일 공격, 현지 수비대는 전멸, 그 후 해상 봉쇄, 하늘에는 항공 자위대가 맞서 싸운다. 안전 확보하면서 총리가 상륙, 일본 본토 선포, 이로써 타케시마 문제 해결. 멋대로 이승만 라인을 그어 일본 어민을 사살, 나포했던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타케시마 상륙은 미립국 사안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전후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태도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움직이는 것은 늦은 감도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 보면 좋은 일이니까 간섭하고 싶지 않을 테고 요점은 당사자인 일본이 어느 정도의 의사가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의원이 영토를 되찾으려면 전쟁밖에 없다고 술김에 말했다가 두들겨 맞았지만 타케시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일본인의 본심은 같을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즉각 퇴거하지 않으면 엄중한 제재를 가해 당규해도 좋을 정도의 사태. 키시다 총리, 상황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케시마 문제를 ICJ 제소로 해결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회담의 조건으로 타케시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에 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우선 시료 지배와 불법 점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